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은 직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 국회에서 이 탄핵을 통과시키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4개월 동안, 많게는 한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지켜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방송 장악은 전두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거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준숙 한 사람만 바뀌었고, 전격적으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연상하면서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준숙 위원장이 무섭기는 무섭는가 보다. 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도 끊임없이 이준숙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이들이 MBC를 얼마나 잘 요긴하게 써먹는지,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공영방송, 그리고 특히나 지상파 방송들을 톡톡히 덕을 보고, 그게 이제 사실상 하나둘씩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이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작 이런 수를 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박찬대는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박찬대는 오늘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치욕스러운 오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금 군사 정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법치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 의격 따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느 정부 같으면 바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방송사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때는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KBS와 MBC 이 이사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사장을 바꿈으로 해서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적폐몰이에 이 방송을 전적으로 앞장세워가지고, 그래서 보수 괴멸을 하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거기 방송에서 보도하고 나면 바로 검찰에서 그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이 보수 진영인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200명을 구속하고 1000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 두 사람, 이 국정원장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보면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방송을 철저하게 장악해서, 그래서 폭주를 해놔놓고 지금 와서 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전두환 시절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면, 그야말로 딱 한 사람, 이준숙 위원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박찬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KBS를 장악하고 Y10을 민영화했고, 이제는 MBC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와 MBC, Y10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지난 문재인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던 자들이 이걸 이제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지금 장악한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 총탄에 피 흘려 죽어갈 때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고, 폭동이라고 했다. 신문 방송 어디에서도 처절한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 세력들은 걸핏하면 5.18 이런 걸 계속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독재 세력들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끊임없이 5.18 이용해 먹고 광주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절인데 자기들이 철저하게 이용해가지고 MBC가 어떻게 방송했습니까? 그동안 KBS가 또 무슨 방송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정상화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또 5.18 이야기를 꺼내면서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묘사했고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 이유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진숙 이 한 사람 때문에 멘붕이 돼 있는, 집단 멘붕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동안 이준숙을 왜 그렇게 압박하고 겁박하고 청문회를 보통 하루 정도 하는데 3일까지 연장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준숙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본회의 탄핵을 올려가지고, 자, 이 탄핵을 통과시킨 그날에도 국회에 불러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4일째 하겠다 하는 것도 오히려 오직 이준숙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준숙은 3일 동안 탈탈 털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를 아무리 털어봐도, 자, 이 김혜경과 같이, 자, 그 법인카드, 경기도의 예산 가지고 법인카드 가지고 초밥 사먹고 쇠고기 사고 온갖 걸 샌드위치 사고 다 했는데, 자, 이준숙은 그야말로 MBC 법인카드고 사장으로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였습니다. 그거 사용했다고 다 털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들은 거의 멘붕이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박찬대나 이재명이나 거기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응을 보면, 그동안 이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얼마나 이들이 잘 이용해 먹고,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거나 혹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문회 때도, 자, 5.18이 이게 뭐 폭동인가, 자, 12.12 사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5.16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동영은 아예 괴벨스가 생각난다, 자, 이준숙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쩔쩔 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확실하게 방송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장은 바로 임명장을 받자말자 바로 이 과천에 와서 바로 MBC와 KBS 이사진을 적극적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는 선임하자말자 바로 효력이 발생되고 KBS는 이사를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 제거하니까 당일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KBS와 MBC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박찬대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발작적 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박찬대뿐만 아니라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도 지금 발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도 좀 어떻게 대응하나. 그러니까 이 MBC의 계열사 사장들은 저 여수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법률 대응을 하겠다. 자,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자, 이 쓰나미 같은 조치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아닐 경우에 업무에 배제하고 이 조명창고 같은 사무실을 처박아놓고 온갖 업무를 다 시켰다는 겁니다. 기자 보고 취재 보도하는 일이 아닌 영상 이런 걸 보고 뭐 자료 정리하는 작업 그런 걸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렇게 탄압을 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자기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찬대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립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5.18 헌법 정신을 담자는 것이다. 자, 개헌 특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MBC 같은,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이 우호적인 방송, 아니, 우호 정도가 아니죠. 기관 방송 같은 것이 있으면 알아서 척척 보도해주고 여론도 만들어줄 텐데, 자,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쉽다. 너무나 지금 불안하다. 이런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고, 방송 정상화가 이렇게 MBC를 멘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구나. 그래서 더더욱 더 이진숙 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